오늘 책과의 여행은 야마구치 슈 작가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로 떠나볼까요? 교양이 없는 전문가보다 위험한 존재는 없다. 프롤로그를 읽으며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맞는 말인 것 같다. 교양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다채로움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전문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분명한 문제들과 싸워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철학이 주는 지적 전투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라고 작가는 말한다. 명문대를 나오거나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즘 같은 다양해진 시대에는 내가 행복하고 감동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삶을 부러워하며 뒤쫓아가다 보니 난 행복하지 않는 걸 느껴 많은 사람들이 만성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사는 듯하다. 예전부터 철학과 심리학을 좋아한 나는 책을 읽으며 무릎을 치게 만드는 글로 행복했고 내 삶의 무기가 확실히 된 듯하다. 내용이 모두 훌륭하지만 신앙이 있는 나에게 더 다가온 문장들을 적어본다. 96페이지. 샤르트르는 우리의 목표가 자신의 존재와 자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인데도 많은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회와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유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취직 인기 상위에 올라있는 회사를 모두가 선호하는 것. 그렇게 자유를 반납하고 획일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잘 말해주는 듯 했다. 사회가 들이대는 척도를 보며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술 작품처럼 창조해내야만 자신의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겠다고 생각한다. 98페이지. 아기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 때에 주도 역할을 한 아돌프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 민족에 대한 증오나 유럽 대륙에 대한 공격심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시스템을 충실히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악마의 잔인성을 드러낸 것을 보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인간이 해야 할 행동인가, 왜 인간인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지 무서움을 느낀다. 정말 요즘은 철학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할 듯하다. 266페이지. 결국 이런 뜻이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무지의 지. 소크라테스. 안다는 것은 그로 인해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들었다는 일화도 있다. 우리의 배움은 알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정체되고 만다. 과연 스스로 설날 만큼 알므로써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안다고 내세우는 일에 조금 더 겸허해져도 좋을 것이다. 안다고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심오하고 진중함이 있어야 됨을 알았다. 플라톤은 철학자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 수많은 인간관계와 조직 속에서 고민하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철학을 배우고 지혜를 읽혀 우리 삶의 방향을 내 의지로 조절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살아내는데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고 역자 후기에서는 말한다.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고 실생활에 전혀 쓸모없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철학적인 듯하다.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이분법은 모든 것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여 피곤하게 되고 서로에게 잣대를 들이대어 상처를 주고 받을 듯하다.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이라는 것은 이 책을 읽고 철학적 사고로 모든 것을 보아 더욱 자유롭고 풍부한 삶이 되기를 바라본다. 여러분들도 철학적 사고로 지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보아요.